봄봄봄 봄이 왔어요. 라라라라라라라. 봄꽃 따라가는 여행 너무 근사하게 들리지 않아요?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보고 또 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매력적이에요. 빨갛고 하얗고 푸르스름한 꽃이 열렸을 때 첫사랑 생각나는데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여행자를 위한 지식 가이드 숨은 한국 찾기 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저희가 또 네, 한 주만에 또 뵙네요. 예, 네, 한 주만에 뵙는데 벌써 봄 소식이 저기서 들려옵니다. 예, 봄봄봄 봄이 왔어요.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근데 의상에도 우리 한수연 씨 봄이 왔어요. 예. 그래요? 한떨기 목련 같지 않습니까? 목련 예. 저 너무 좋아하는데. 화사하게. 그죠? 봄에 또 목련 피잖아요. 네. 그쵸.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이제 목련이 참 필 땐 이쁜데 땅바닥에 좀 져있을 때 조금 지저분한 경우가 있어서. 지난주에 회식을 한번 했더니. 근데 한수연 씨가. 예. 김일중 씨는 오늘 예. 벚지 같으세요. 그 왜 벚꽃 그 열매 있잖아요. 왜 아, 그래요? 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빨간 거, 짜증 거. 냄새만 은행 아니면 다행이에요. 은행 색깔인가요, 이건? 아, 은행 한 분 계시네요, 저 가운데. 은행 예. 떨어지는 순간 아, 최악이죠. 그렇죠. 예. 목련과 냄새나는 은행 얘기를 좀 시작해봤습니다. 예. 정말 살랑살랑 이렇게 봄바람 부니까 실은 저는 사계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봄이거든요. 특히나 그 초저녁 봄바람. 약간 따뜻한 그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면, 와, 그냥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왠지. 그럼 예. 안 들어가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들어는 가는데, 그래도 많이 날카로워지셨어요, 한 주간에? 우리 한수연 씨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네,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새 지식 가이드 분들께서는 봄의 계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봄? 근데 이렇게 뭐 어려운 말 할 거 없이 봄은 저렇게 화사한 옷을 갈아입으면 봄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겨울 나무들을 보면은 정말 칙칙한 외투를 입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봄 나무가 되면은 나무 그 기둥보다는 꽃이 보이니까 네. 정말 봄이다라는 느낌이 들죠. 네. 저도 뭔가 봄이 되면 이렇게 하늘 살랑살랑 거리고 싶고 왠지 남자친구도 생길 것 같고 설레이고 머리도 한번 잘라볼까? 안 바르던 매니큐어도 한번 발라보고 옷도 좀 꾸미고 싶고 막 뭔가 이렇게 여자로서 야, 이렇게 그 정도면 거의 갱생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바꾸시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뭔가 리프레시하면서 재정비하고 싶은 거죠. 예. 봄처럼 다시 이렇게 산뜻하고 새로워지고 싶은 거죠. 충분히 느낍니다. 예. 꽃이 보면 또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봄꽃 놀이 어디로 갈지 벌써부터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주 어렵게 저희가 봄꽃 여행의 고수를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자, 고수가 꽁꽁 숨겨둔 숨은 그림 공개. 돈이에요? 돈이에요? 웬 돈이 나와요? 1,000원짜리하고 5만원권인데 맞추면 주시는 건가요? 맞추면? 저 위에 건 안 맞출래요. 출연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수연 씨에게 5만원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 5만원권으로 갈 수 있는 봄꽃 여행. 아, 그것도 괜찮네요. 저 돈이면 딱 갈 수 있는 데가 언뜻 머리에 스치네요. 최고의 고향에 가는 건가요? 수와 관련이 있을까요?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는지. 자, 숨은 그림 한 장의 비밀을 풀어주실 봄꽃 여행의 고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어서 오십시오. 저는 홍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시는 네네. 교수님이신데 진짜 25년간 봄꽃 여행을 쭉 다니신 거예요? 네네. 어디 어디를 주로 다니셨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 꽃이 이제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꽃은 그냥 산중의 달력입니다. 특히 이제 매화가 이제 비면 이제 입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4월이 되면 이제 춘란이 피고 예. 그다음에 여름이 시작되면 입하 그러면 예. 이제 모란이 핍니다. 아~ 그다음에 하지가 되면은 연꽃이 피고 입추가 되면은 이제 국화가 피니까 그 꽃이 피는 것만 봐도 아 이게 지금 계절이 어떻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꽃은 산중의 달력입니다. 뭔가 봄꽃 따라가는 여행 너무 근사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아름다운 것도 많이 보고 향기로울 것 같고. 아 그럼 저는 아까 우리 한수연 씨를 네. 유일한 홍인점이시니까 네, 네, 네. 제가 목련의 비유를 좀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럼 아무래도 전문 목련 중에서 산목련 하고 아, 산목련. 산목련. 산목련이 굉장히 그 청순하고 아주 작으면서도 아주 고귀하죠. 예. 네. 아, 오늘 초면이라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괜찮은데. 초면이 가장 정직한 표현, 네. 정확한 표현. 첫 인상이 네. 굉장히 네. 중요하죠. 네. 역시나 저희가 이제 고수님을 모시고 네. 네. 봄꽃 여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아까 실은 숨은 그림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좀 봤거든요. 아, 네. 문봉선 고수께서 좀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이 두 지폐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저는 1,000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 그 지폐 속에는 그 꽃이 들어 있습니다. 꽃이요? 예. 네. 지폐의 공통점은 매화가 그려져 있다. 그렇죠. 아, 예. 그럼 비밀은 매화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기는 1,000원짜리는 그 가장 조선조 대표적인 그 학자이시고 선비 상징인 그 태계 이황 선생님이 이제 초상화하고 그 밑에는 그 태계 선생님 그 수학을 가르쳤던 도산 소원이 그려져 있고요. 예. 그 5만 원권 밑에는 이런 협회가 좀 옆으로 돼서 그렇지만 저 밑에가 이제 그 아주 고매입니다. 어몽룡이가 그린 그 월매도가 저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고매라 하시면 나이든 매화나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아. 고매. 고매는 일반적으로 한 100년 정도 돼야만이 그 고매라 그러죠. 아. 예. 그럼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아요? 왜 굳이 매화를 또? 네. 예. 뭐 남녀노소가 가장 그 아끼고 사랑했던 곳이 아마 그 사군자 중 가장 으뜸인 매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매화같이 어쨌든 굉장히 고난을 추운 겨울을 뚫고 이제 봄을 이제 알리는 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삶, 어떤 희망을 바라보는 어떤 우리의 민족성,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도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춥다고 느끼는데 벌써 매화는 이제 꽃을 피워가지고 이제 봄을 알리는 거죠. 그러면 선구자 아니면 그 개척 정신 뭐 이런 게 그 상당히 닮은 꽃이 매화가 아니에요. 수많은 지사에는 이제 꽃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먼저 피어가지고 이제 봄을 가장 먼저 예, 봄을 알리는 예, 꽃이네요. 그렇죠. 예. 추위를 이기고 이른 봄 피는 매화는 봄을 알리는 전령사라 불립니다. 추위에도 그 향을 팔지 않는다는 매화는 사군자 중 하나로 예로부터 선비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순백의 아름다움을 가진 백매, 요염한 여인의 붉은 치마폭을 닮은 홍매, 푸른 꽃받침이 첨첨한 창매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매화가 피면 비로소 봄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찍 꽃을 피우는 매화는 3월 초 전라남도 광양을 시작으로 4월 초엔 서울에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만날 수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매화나무는 고매라 불리는데 남사 예담촌에는 수령이 무려 670년이나 된 매화나무가 있습니다.
고려 말의 문신 카집이 심었다는 원장님입니다. 이제 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해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해에 하나는 씨가 떨어져서 나고 하나는 이제 보다시피 뿌리에서 난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 뿌리는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할아버지 나무는 돌아가셨어도 이제 손자 나무 두 그루가 다 할아버지 나무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세월을 돌고 돌아 매화는 다시 피어났습니다. 자, 저희가 매화의 매력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실은 매화, 물론 이제 이름도 익히 들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저는 벚꽃과 이렇게 쉽게 구분이 되진 않아요. 네, 구별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역시 그 꽃향은 비슷한데, 벚꽃은 거의 향기가 없고 매화는 향기가 이제 굉장히 짙고, 그다음에 꽃받침도 비슷하지만 그 꽃꼭지가 없어요. 예. 벚꽃은 그게 전혀 다른 거. 또 매화 같은 경우는 꽃잎이 지면은 깨끗해요. 한 번에 지면서 바람이 날려보니까 꽃이 폈는지 졌는지 그 깨끗한데. 어떻게 보면 매화는 뒤끝도 없는 거네요. 예. 깨끗하게 그냥. 예. 그리고 매화 같은 경우는 거의 가장 그 꽃 중에서 올해 한 달 정도 그 피는 꽃이거든요. 한 소리 피기 시작하면서 봄을 날리면서 만개 낙화까지 거의 한 달 정도 그 피는 꽃이고, 벚꽃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일주일? 일주일 지나면 다 져버리는 꽃이죠. 매화를 직접 이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네. 예, 솟구치거든요. 네. 매화 어디로 좀 보러 가면 좋을까요? 매화를 보려면은 우선 섬진강자락에 있는 광양이 좋습니다. 광양. 광양에 가시면은, 야트막한 살기슬 위에 매화밭이 엄청나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축제가 18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옆으로 이제 부산 위에 보면 양산이라고 있어요. 네. 그 양산에서도 매화 축제가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곳에 매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서울과 가까운 곳은 용인에 가시면은, 그 놀이공원 옆에 가시면은 그 미술관이 있는데, 예.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미술관은 매화가 피지 않을 때도 좋은데, 매화가 필 때는 더욱 고혹적이에요. 홍매가 많이 피고요. 서울시 안에는 뭐 덕수궁이나 경복궁 이런 데는 없나요? 서울시 안에는 그 창덕궁에 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덕궁에 가면 이제 명나라 시대 때 이렇게 내려온 그 매화가 아직도 심겨져서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까운 곳에서 매화를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아마 봤어도 저는 모르고 지나쳤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기서 그친